지난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두고 금리 상승세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.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등 경기 과열 우려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. 미 국채 10년물은 4.3bp 상승했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5.3bp 오르며 5%대에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54% 상승하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WTI는 0.20% 오르며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상승 출발했던 대형 기술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. 7%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했던 엔비디아는 광고 합권까지 후퇴했고 애플, 아마존, 메타, 테슬라도 3% 가까이 내렸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2%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AMD 등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업종별로는 모든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IT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